젠캐시 네트워크가 51%의 공격을 받았습니다. 51%의 공격은 현재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의 주요 위험 요소인데요. 51%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중 지불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신뢰성을 잃게 되죠. 젠캐시 개발팀은 공격에 대해 인식한 후 바로 난이도를 올려 추가 공격을 막았다고 전했지만 현재 이중 지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동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51%의 공격이 이루어진 만큼 각 코인과 거래소의 보안 문제가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올라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.